명절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음식 전. 지글지글 소리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설레는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인데요. 혹시 냉장고 안에 아직 남은 전이 보관돼 있나요? 보다 쉽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전 요리의 세계로 지금 떠나보시죠. 레트로 느낌을 물씬 풍기는 소품이 한가득. 춘천시 요선동의 한 가게를 찾았는데요. 1년 365일을 전을 부친다는 진우영 사장님께 전찌개 레시피를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명절날 남은 전, 좀 더 맛있게 먹을 수는 없을까요? 먼저 한번 우려낸 곰국을 냄비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진 채소와 버섯, 우삼겹을 올려줍니다. 사장님, 이거 전찌개 맞죠? 전은 언제 넣나요? 전을 넣고 끓이진 않고요. 전을 넣고 끓이게 되면은 이제 익을 때쯤에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전은 마지막에 얹어주는 식으로 끓여요. 이 재료들을 먼저 끓이고 육수가 끓으면 양념을 넣어줍니다. 새우젓이랑 멸치액젓 이런 것도 들어가고 엄청 매운 땡초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이게 베이스는 엄청 매운 김치 속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을 넣어줍니다. 식어서 딱딱해진 전이 전찌개에선 오히려 좋은 식재료가 됩니다. 살짝 끓여내고 나면 알맞게 부드러워지니까 찌개로 딱! 가정에서 드실 때는 전이 이미 다 식어 있었기 때문에 식은 만큼만 데쳐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데운 다음에 내시면 되세요. 그리고 와서 드시면서 전은 점점 풀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숟가락으로 떠먹듯이 이렇게 잘라 드시면 됩니다. 저희 가게 전을 이용해서 만드는 전찌개를 이제 보여드렸고요. 저희 가게는 전찌개뿐만 아니라 정통적으로 서울에서 저희 장모님댁에서 만드셨던 그 전들을 이용해서 각종 전과 탕 음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모님의 음식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존경을 하고 있고요. 평생을 그 음식점을 하셨었어요. 거기에 이제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나가시는데도 명절 때랑 제사 날이 되면은 이제 가문의 모든 그 제사 음식을 손수 다 장만하셨거든요. 제사용 전을 만드는 날이면은 저희 사위들이나 자식들은 약간 좀 축제같이 모여가지고 매일 그 전을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즐기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을 좀 매일 먹을 수 없을까? 잔칫날 같이 가자라고 해서 또 잔칫날 분위기로 가게를 준비하고 열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잔칫날 하면은 주로 이제 기름진 뭐 전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기 음식도 있고 또 탕 같은 음식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거를 다 준비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애정이 가는 메뉴는 아무래도 저희 장모님이 만들어주시는 녹두전이에요. 장모님께 사위가 전수받은 전주희 씨 집안 녹두전. 먼저 녹두와 찹쌀을 황금 비율로 섞어서 10시간 동안 불린 뒤 곱게 갈아 반죽을 만듭니다. 이 반죽을 그대로 기름 두른 철판에 구워내는데요. 설마 이렇게 녹두전 완성? 흔히 보는 녹두전하고는 좀 다른데요. 반죽에 재료를 섞지 않고 따로 구워내는 게 장모님의 레시피였습니다. 녹두전에 올릴 숙주나물과 고사리, 도라지 등 재료는 이렇게 미리 준비해둡니다. 그런 재료가 다 완성이 되면은 이제 그거를 한 켠 한 켠씩 쌓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물 깔고 도라지, 고사리, 그다음에 뭐 숙주, 고기, 파 이렇게 넣고 윗물도 얹고 뒤집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굽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다 반죽이랑 다 섞어갖고 그냥 확 던지듯이 굽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장모님 댁에서 제사상에 올리던 거라서 배운 거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랫동안 구우면서
그 레이어 레이어가 다 각자의 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녹두전 보신 적 있나요? 많은 재료를 켜켜이 쌓아 오랫동안 굽기 때문에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바삭합니다. 일단 보통 집에서는 프라이팬이나 전기로 된 그릴 같은 거 쓰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이것도 튀김이지라 기름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온도가 적당히 높아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기름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해 주시면은 이제 자기 열로 기름이 스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마무리할 때도 아래쪽에다가 저는 가지고 와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마무리로 굽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름이 마중 빠져나가요. 마지막엔 기름이 싹 빠지는 게 포인트. 느끼함 없이 바삭하고 고소하게 마무리되는 녹두전. 다음으로 준비하는 전은 동그랑땡. 반죽의 크기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동그랑땡이 다른 데보다 좀 클 거예요. 뻔하지 않는 전을 만들고 싶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함박스테이크 만드는 방식으로 좀 약간 안에 육즙을 가둬보자. 그러려면은 두께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좀 두꺼운 전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해놓고 나면은 진짜 먹기가 맛있고 괜찮아요. 예쁘게 달걀 옷을 입혀서 철판 위에 정렬! 기분 좋은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하나 손이 가는 만큼 전이야말로 진정한 손맛의 음식. 자, 이제 사장님표 전이 모두 구워졌습니다. 통통하게 잘 익혀진 동그랑땡. 두툼한 두께 안에는 살짝만 깨물어도 터져나오는 육즙이 가득합니다. 모듬전에는 동그랑땡을 포함해서 생선전, 허파전, 삼색꼬치까지 총집합. 여기에 장모님 비법 녹두전까지 합세하니 잔치상이 따로 없습니다. 바삭한 테두리부터 눈길을 끄는 녹두전. 이 안에 아삭하게 씹히는 나물과 부드러운 고기가 층층이 숨어 있는데요. 저는 역시 찢어야 제맛이죠. 이 특별한 맛에 반해서 많은 손님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전을 찾는 손님들. 자주 왔죠. 자주 오게 된 이유가 요새는 이제 뭐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가 드무니까 이제 뭐 따로 이렇게 전을 요리를 해서 먹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 생각도 조금 낮고 해서 우리 또 직장 동료분들 같이 이렇게 뜸 만든 분들 해서 같이 먹으러 왔죠. 네. 캬, 맛있다. 잔 좀 드세요. 이야, 참 이 순천에 와서 이 좋은 안주를 내가 먹다니 참 행복한 거지. 설을 쉬고 왔는데 담백하고 기름기도 없고 깔끔하니 참 맛있습니다. 전이 익는 그런 소리부터 맛있는 전이 나오고 나면은 우리들 기억 속에서 명절 때 음식이 떠오르잖아요. 그만큼 전이라는 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봐요. 한식이야말로 정말 뭐 복잡하지면서도 매력이 아주 많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느림의 미학과 또 여러 가지 해학이 담겨져 있는 훌륭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식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좀 더 좀 고리타분한 음식이 아니라 좀 소중한 우리 뭐 문화나 우리 것이라고 인식을 가지고 그랬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손맛을 사위가 물려받으며 시작한 작은 가게. 이제 사위의 가게에서는 전찌개, 전비빔밥 등 다양한 우리의 전 요리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이라고 꼭 명절 때만 먹으란 법 있나요? 익숙하면서도 얼마든지 새로울 수 있는 음식.
우리의 한식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다 받으셨죠?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하루 이틀, 오 벌써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요 누구나 새로운 계획들, 목표들 하나씩은 세워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취업에 성공하기라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아주 반갑고 행복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원주에서 열리는 구인구직의 만남 해피데이,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23년 취업을 원하시나요? 새로운 직원을 구하시나요? 그렇다면 10일과 25일 매달 두 번씩 취업의 기회와 인재 채용의 장을 제공하는 시간, 원주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해피데이를 주목해주세요. 원주시청 다목적골, 모집 분야와 연봉 등 기업의 채용 조건들을 상세히 살펴보는 구직자들의 모습인데요. 해피데이,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네, 구인구직 해피데이는 구직자에게는 현장 면접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기업에게는 인재 채용의 장을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현장 면접을 통한 즉시 채용으로 이어지는 원주시만의 특화된 행사입니다. 오, 그러면은 이 행사가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아니요, 2010년 3월에 처음 생겨서 지금까지 13년째 이어져 오다가 오늘 행사가 193회째 맞이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네, 올해 이어온 만큼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작년에는 350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 천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를 해서 작년에만 339명의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3년을 이어온 해피데이. 올해 첫 행사에는 20개의 업체가 구인 신청을 했고 사무직, 물류직, 생산직, 보안요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25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도 지금 면접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아니, 보니까 여기는 또 원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행사가 네.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제조업에서는 지금 이제 그 생산직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면접을 준비하는 자리다 보니까 아, 괜히 저까지 막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해피데이에는 계속 참가를 하셨었어요? 네, 원주 이전이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두 달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 원주로 새롭게 이전을 하신 기업인 네, 거네요. 오, 왠지 더 반갑게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해피데이에 참가하시면서 좀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네, 기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의 숫자 부분들을 잘 맞춰서 진행해가고 있고요. 보니까 이 업체 측에서도 구인난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요소요소마다 정확하게 넣어야 될 인원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채우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요. 네. 예,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게 저희가 지금 원하는 인원수만큼 이게 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보완적으로 인원을 더 수급할 수 있어서 사실 기업에서도 구인난이 심한 요즘인데요. 특히나 교통편이 좋지 않은 위치의 기업들은 더더욱 구인이 쉽지 않은 실정. 해피데이 행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네요. 현장 면접을 통해서 즉시 채용이 가능한 이곳에 이번엔 70여 명의 구직자가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도 지금 면접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긴장 안 되세요? 너무 떨려요 지금. 오늘은 몇 군데 면접 보세요? 지금 한 번은 봤고요. 이제 한 번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런 자리가 좀 도움이 되시나요? 아 그럼요. 크게 도움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 나이 먹은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할 수 있는 뜨거운 구인구직 현장. 이번에 안정된 직장을 찾길 원하는 구직자들은 최대 3개의 기업까지 면접을 볼 수 있다는데요. 각 기업에서 2명씩 면접관이 배치되고 본격적으로 현장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자,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막 면접을 마치고 나오셨어요. 예, 예. 근데 표정이 생각보다 편안해 보이시네요. 잘 보셨어요? 아, 예, 잘 봤습니다. 면접관님들 표정도 좋았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와, 아니 보통 면접 보고 나서 이렇게 잘한 것 같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왠지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그럼 해피데이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저는 워크넷 구직을 통해 가지고 현장 면접이 이번 주에서 있다고 하길래 지금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일을 하고 계시지만 예. 또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현장 면접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떠셨어요? 현장 보통 면접을 보기 전에는 이제 서류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면접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력서를 동시에 이제 현장 면접을 진행하니까 뭔가 면접관님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가 좀 좋았다랄까 혹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2010년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월 1회의 구인구직 행사를 시작했고 2015년 이후 기업체의 요청으로 한 달에 2회씩 활성화됐던 원주시만의 취업회장. 코로나 이전에는 직업심리검사와 적성검사, 상담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했는데요. 네, 앞으로도 뭐 특별히 그 명절이나 여름 휴가를 제외하고는 월 2회 주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고요. 특히 2023년에는 그 신중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장애인들만을 위한 특화된 해피데이의 그 개최를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현장 면접에 임했던 참가자 중 18명의 구직자가 보금자리를 얻는 성과가 있었다는데요. 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또 대기하시고 긴장하고 계셨거든요. 많이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면접은 만족스러우세요? 네, 잘 본 것 같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느낌이 좋으신가 보다. 네. 제가 이런 해피데이 같은 현장 면접이 사실 많진 않잖아요. 네, 네. 구직자분들에게는 어떤 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기업에서 워낙 적극적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업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 업체에서도 막 면접이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한 몇 분이나 면접 보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왔는데 세 명 면접 봤습니다. 네, 근데 세 명이 한 번 볼 때마다 또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서 원하는 질문도 하고 또 구직자분들을 하고 이제 구인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뭐 유민하면서 이제 만족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고 네. 있던 인재를 좀 찾는 기회가 되신 것 같으세요? 예, 당연히 이제 기회가 됐고요. 이제 원하는 인재도 발견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와, 그럼 네. 오늘 이곳에서 네. 현장 면접 보신 분이 이제 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렇다면 네. 앞으로도 이 해피데이 행사 매달 진행이 될 텐데 네.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실 건가요? 네, 참여할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로 고용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자리가 되고 기업에는 인재 채용의 장이 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해피데이. 이 멋진 기회의 장이 올해 자주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 소식. 생명의 화가 노은님 작가의 유고전이 경주 솔거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고인의 대표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첫 유고전. 나, 종이, 붓 전시를 미리 살펴봅니다. 암 투병 끝에 지난해 세상을 떠난 노은님 작가의 첫 유고전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여성 작가 최초로 독일 함부르크 국립미술대학의 정교수가 되어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이죠. 노은님 작가님은 1946년에 한국 전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남매 일원으로 태어나셨고요. 한국에서 생활을 이어가던 중 1960년대에 독일로 이민 생활을 결정하셨습니다. 독일에서 간호원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그림을 처음 접하시게 되셨는데요.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그 미술 수학을 하셨고요. 대학원까지 졸업하신 후에
그 전 세계 미술계를 돌아다니시면서 활발하고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 백남준과 그 요셉 보이스와 같은 세계적인 작가와 함께 다양한 비엔날레와 전시 등에 참여하셨고요. 아직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전시를 진행하셨습니다. 노은님 작가는 독일 미엘슈타트 시립미술관에 영구 전시관이 생길 만큼 독일 미술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런 노은님 작가를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은 바로 생명의 화가였다고 합니다. 노은님 작가님은 우선 자연과 생명, 우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시각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내면적인 부분을 포착해서 그림으로 그려내십니다. 그래서 같은 식물을 보고 그렸더라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체일 수도 있고요. 색다른 동물이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노은님 작가님만의 독특한 그 감정과 감상과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그 이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노은님 작가님이 생명의 작가라고 불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과 원초적인 색으로 캔버스 위에 생명력을 표현해온 노은님 작가. 갑작스런 별세로 지난해 준비 중이던 초대전이 무산됐지만 다행히 유고전을 통해 작품들을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전시 나, 종이, 붓은 어떤 주제를 담고 있을까요? 노은님 작가님의 그 작품 활동 그리고 이제 작가로서의 삶이 노은님의 삶의 전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노은님 작가님은 26살 이후에 그 좀 늦은 나이에 붓을 잡으셨지만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열정적으로 작업 활동에 임하셨고 작업 활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공부를 하셨습니다. 작가님의 인생을 망라하기 위해서 작가님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자신과 그리고 종이와 붓을 주제로 삼아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다른 생명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만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차별 없이 특별하게 대했던 노은님 작가. 이번 전시에서도 생명을 소재로 한 회화, 사진, 입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은님 작가님 작품의 특징이라 하면 어떤 형태를 해체하고 그 자신이 바라본 그 어떤 대상의 본질적인 탐구를 통해서 본인의 마음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이제 그려낸 그림이 노은님 작가님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이가 그린 것처럼 유치하긴 하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고 청아함과 맑음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노은님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금 더 가깝게 만나볼까요? 우리는 그의 작품 속에서 어떤 생명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노은님 작가의 대표작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검은 동물.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앞에 보이시는 이 검은 동물이라는 작품은요. 자세히 보시면은 구름 위에 어떤 동물이 노란색 물체 위에 포근하게 안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달을 품고 있는 고래가 되겠습니다. 고래는 바다에서 보면 아주 거대하죠. 거대하고 그 고래가 노을 지는 그 수평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해가 떠오르는 이제 그 일출 시에 어떤 풍경에서 등장하게 된다면 그 굉장히 이제 황홀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게 되는데요. 어떤 그런 어떤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작품은 이제 나무인간이라는 작품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웃고 있는 한 생명체가 팔을 벌리며 나를 안아줄 것처럼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숲이라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상 그 안에 들어가면은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해가 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주 밝은 낮에 들어가더라도 그 숲이 가지고 있는 그 울창한 그 우림 때문에 한 톨의 빛도 없는 곳으로 이제 빠질 수도 있죠.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선물을 선사하지만 어떤 공포심과 경외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절묘하게 캐치해서 그려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파독 간호사로 일하던 젊은 시절 일이 끝나면 일기를 쓰듯 그림을 그렸다는 노은님 작가. 회화뿐 아니라 설치미술, 테라코타,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명의 아름다움을 담아냈는데요.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작품은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을 겁니다.
노은님 작가는 한국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제 독일에서 활동하며 독일 시민으로서 세계 작가로 활동하셨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노은님 작가님이 그 임종하신 이후로 독일 미술계에서는 이제 그를 위한 추모제를 열고 많은 행사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노은님 작가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녀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화가 노은님 작가의 첫 유고전은 솔거 미술관에서 오는 5월 28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100명 중에 5명, 청소년은 100명 중에 6명이 도박 중독이란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 중 스마트폰 의존도 위험군에 속한 사람이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김필휘 센터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기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기관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강릉시 보건소와 강릉율곡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상담 기관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사업부터 또 중독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회복과 재활을 위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중독의 그 기준이란 게 어떻게 될까요? 네. 임상적으로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정신과에서 진단을 내리게 되겠죠. 제일 중요한 그 증상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이나 도박, 약물,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내 기본 생활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그 증상적인 특징이 조절 능력 유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혹시 중독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일단 저희 센터 기준으로 보시면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선별검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일단 다양한 중독 중에서 네 가지 영역의 선별검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크게 어려운 문항 또 길지 않은 문항으로 선별검사로 자가 체크를 해보실 수 있고 자 문제는 선별검사만으로 내가 정말 중독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명확하게 가리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검사 결과에서 중위험군이나 고위험군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그걸로 그대로 가름하지 마시고 센터에 오시면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그 검사 도구들이 또 있습니다. 나이별로 약간 중독의 특성 이런 게 있나요? 네. 예전에는 제가 중독 업무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이나 또 마약류 중독이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센터로 오시진 않지만 이제 교도소에 가서 이제 마약 중독자를 만나는 프로그램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대상자분들 연령이 다 40대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20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에 전화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10대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중독에서의 나이 구분은 어떻게 보면 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릉 지역만의 특성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대도시에는 내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고 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를 잘 알아보거나 이런 상황들이 덜해서 그런지 좀 그런 인식이 없으신데 이 우리도 강릉 지역의 특색이 혈연지연 학연의 관계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안심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뭐 저희 가족의 직장 동료라던가 또 누구의 지인이라던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사실 드러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절대 그런 것들을 내색하지 않죠. 우리 이용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민감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게임을 많이 하고 요즘 사람들 이제 많이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런 예방법 이렇게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예방의 기본 원칙은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별로 뭐 음주나 도박이나 알코올, 스마트폰 등등등 각자 기본 예방 수칙을 강조는 하고는 있지만 이 많은 예방 수칙들의 가장 공통점을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류나 어떤 행위들 간에 시간과 횟수를 정해놓고 내가 그거를 넘는지 안 넘는지 이거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 선을 넘지 않는 거 그게 조절 능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혹시 여기 이 센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저희는 무료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언제든지 그 기본 근무 시간 내에는 전화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또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얼굴을 보고 또 적극적으로 센터를 이용하시는 방법인데 어쨌든 1차적으로는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고 오시면 이용하시는데 대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편하실 거고요. 또 사실 중독 문제가 이 좀 자랑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센터까지 적극적으로 오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실 때는 저희가 온라인 상담도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셔서도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픈 말씀이 있으시다면 혹시나 중독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이 계시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센터를 찾아주셔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 지금 떨고 있니? 아직까지는 밖에 돌아다니기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몸도 마음도 이렇게 추위에 떨 때는 따뜻한 곳에서 뭐 만들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기자기한 거. 뭐 향긋한 냄새 나지 않아요? 뭐지? 이쪽인데? 향긋해. 슬기로운 공방 생활 즐기러 가보자고요. 가장 먼저 들린 곳은 경북 안동시 평화동인데요. 향기에 끌려 들어간 곳은 바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공예 작품이라면 모두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공방 곳곳에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에서 기정 리포터가 무엇을 만들지 궁금해집니다. 세상에, 나 문을 열자마자 향기롭습니다. 향기 극한 곳에 사장님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향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저기도 온통 이쁘고 귀여운 것들이 가득한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석고방향제, 비누, 뭐 캔들 이렇게 다양한 공예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공방이에요. 아니, 이렇게 향기로 예쁜 작품들을 가져가서 집안을 향기롭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럼요. 그럼 저도 이쁘고 귀여운 걸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오늘 그러면 월령교 무드 등을 같이 만들어 볼까요? 안동의 상징, 월령교? 많은 공예품 사이에서 무드등방행제가 눈에 띄는데요. 특히 안동의 대표 관광지인 월영교 석고방행제가 인기라고 하네요. 자, 드디어 제가 만들 방향제, 석고방향제, 월영교입니다. 네. 안동의 상징이죠. 근데 다 만들어져 있네요, 선생님. 작은 석고방향제 같은 거는 직접 와서 석고도 부어보고 붙여도 보고 다 같이 하는데 이거는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제가 석고방향제 원령교를 만든다고 하시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고 여기다가 대신에 채색을 하고 별도 뿌리고 뭐 문구도 적고 향도 고르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돼요. 이렇게 예쁘게 저도 한번 색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등 방향제는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스스로 고른 색깔로 색을 입히고 석고 받침대에 원하는 문구를 새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무리 맡아도 향기가 안 나네요. 네? 향기는 언제 들어가나요? 이제 원하시는 향을 여러 가지를 맡아보고 원하시는 거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작은 병에 담아갈 거예요. 제주나무, 밤쉘, 수소나. 향기 괜찮네요. 저는 이걸로. 좋아요. 앞부분에는 제가 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썼잖아요. 그럼 향을 넣으면 얼룩이 져서 이런 틈이나 아니면은 뒤편? 이렇게 뒤편에 하시면 이제 얘가 석고가 향을 머금어서 은은하게 날 거예요. 그래요? 네. 한번 뿌려볼까요? 네. 너무 많이 뿌리실 필요는 없고 한두 방울만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조금 지나면 얘네가 이제 흡수가 다 될 거예요.
향기 좋아요. 은은하네요. 야, 드디어 나만의 향기로운 월령교가 완성됐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덜 끝났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월령교 무드등이었잖아요. 무드등이면 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불을 한번 켜볼까요? 아, 불이 있어요? 네. 아, 우와. 특별한 방향제가 드디어 완성됐네요. 옆에 두고 자면 잠이 솔솔 잘 올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밖에 빛이 너무 밝아서. 방법 있죠, 선생님? 네. 네. 오, 이 밤에 월령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상 끝났으면 불 켜주세요. 우와, 이게 센서든 같지만 고생하셨습니다, 감독님. 드디어 특이정의 방향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기로운 방향제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추억까지 어떻게 향기롭게 간직하세요. 다음 공방에서는 어떤 체험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가죽 냄새 그윽한 곳, 그리고 멋진 작품들이 가득한 곳. 여기 어떤 곳이죠? 네, 여기는 세상에 하나뿐인 가죽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가죽 공방입니다. 네, 가죽으로 카드 지갑, 키링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방이라고 합니다. 기정 리포터는 무엇을 만들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네. 이게 짧은 시간에 하루쯤이 뚝딱 될까요? 네, 가능하시고요. 짧은 시간에 이 카드 지갑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정성 들여서 이 카드 지갑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죽 공예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가죽 공방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최고의 실력을 가진 분이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신다고 하니 걱정 없겠네요. 혹시 원하시는 색깔 있으세요? 여기 노란색 좋아합니다. 저 노란색 진짜. 카드 지갑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날카로운 가죽 단면을 다듬고 부드러워지면 봉제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엔 바느질을 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요. 사장님이 다 표시해뒀으니 어렵지 않겠죠? 왠지 모르게 또 바느질 하니까 또 이태리 장인만 한땀한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스스로 직접 작품 만들면서 이태리 장인의, 아니 한국 장인의, 가죽 장인의 어떤 그 감상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보니 진짜 가죽 장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똑딱까지 다 달았습니다. 오, 여러분 어때요? 너무 예쁘죠? 제가 직접, 조금 많이 받아서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만들고 나니까 너무 뿌듯한데. 다 만든 거 맞죠? 네, 다 하셨는데 이제 본인 이니셜을 새길 수 있거든요. 한번 새겨보시겠어요? 오! 나만의 예쁜 지갑에 네. 나만의 문구를?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로 할게요. 카드 지갑에 문구를 각인하는 작업도 공방에서 체험할 수 있는데요. 영어부터 특수 문자까지 모두 새길 수 있다고 합니다. 기정 리포터는 과연 어떤 문구를 새겼을까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된 것 같은데요. 오, 이쁘다. 제가 쓴 문구는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오, 예쁩니다. 예뻐요. 완성됐습니다. 여기 어디쯤이라고 했는데? 아주 예쁜 게 있대요. 저기 같은데요? 오, 이야, 예쁘다. 정화동에 위치한 오늘의 마지막 공방. 알록달록 무언가를 포장한 예쁜 보자기가 보이는데요. 베일에 쌓인 특별한 체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배워볼 예쁜 아트. 네. 바로 이건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생긴 건 보자기 같은데요? 저희는 보자기로 포장을 해서 선물을 조금 더 품격 있고 또 고급스럽게 해서 전달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보자기 아트를 할 수 있는 공방이었네요. 고풍스러운 매력을 가진 보자기 아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보자기 아트는 먼저 어떤 보자기로 무엇을 포장할지 생각해야 하는데요. 기정 리포터는 상자를 포장하기로 결정했나 보네요. 선생님의 친절한 가르침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포장 완성! 마음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선물, 예쁜 보자기 포장으로 선물하세요. 추운 겨울, 안동 곳곳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선물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영하 10도의 추운 겨울, 원주의 한 복지관을 찾았는데요. 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따뜻하게 호호호 불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굉장히 따뜻하고 유익한 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현장인지 지금 바로 소개할게요. 가시죠. 호호 불어서 먹는 겨울 간식, 뜨거운 군고구마와 붕어빵, 그리고 뜨끈한 떡국까지 겨울에 생각나는 음식을 이웃과 나누고 다 함께 웃는 따뜻한 겨울을 위해 인정 가득한 행사가 펼쳐졌는데 추위를 녹이는 밥상을 만나러 지금 함께 가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 차려진다고 하니 요즘같이 찬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날씨에 꼭 들러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찾아주신 어르신들, 그런데 뭘 쓰고 계시네요? 이게 지금 어떤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올해 토끼띠 맞이해가지고 어르신들 새해 소망 적고 그리고 그거 붙이는 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이런 기회에 동참할 수 있음에 되게 기쁘고 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최초로 전국 단위의 봉사단으로 탄생해 여러 곳에서 활약해온 건의강의 봉사단. 특히 오늘은 명절을 맞아서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굉장히 따뜻한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집수리라든가 아니면 의료봉사 같은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건강 이외에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우리 건보공단의 원리의 취지에 맞게 어떤 사회적 공헌이나 공익의 목적에 맞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연탄 나눔 운동도 이어왔고 우리 강원도에만 해도 마을관리소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9곳이나 되거든요.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봉사단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 단원들 정말 뭐든 열심인데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어르신들을 뵈어서 저희 할머니 생각도 나고 정말 뜻깊은 하루였고요.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움이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직원분하고 우리 자존심을 건 대결 한판 벌이겠습니다. 자, 아버님과 봉사단원의 한판 승부. 종목은 제기차기. 하나, 둘. 기분은 좋았고요. 오래간만에 어릴 때 하다가 지금 나이 들어서 하니까 이게 다리가 안 올라가고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어쨌든 즐겁게 놀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제가 그래도 이렇게 와서 같이 놀아주는 게 참 보람도 있고 뜻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자, 드디어 기다리던 식사 시간. 어르신들 떡국 드시고 올해도 더욱 건강히 지내시라고 정성도 가득가득 넣어서 한 그릇 한 그릇 손자와 손녀의 마음으로 대접해드리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집니다. 설 명절 맞이로 이렇게 진행한 배식 봉사활동이 정말 의미가 깊었던 게 저희 할머니 또래 같은 이런 어르신들한테 제가 직접 이렇게 떡국이랑 그다음 식사랑 나눠드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저희한테 잘 먹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또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배식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오늘 봉사활동 따뜻하게 하셨는데 오늘 하루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외할머니께 이렇게 한 끼 대접해드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었고 막 진짜 보람찼습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가 준비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려주셨는데요.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으로 보람찬 봉사활동은 또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곳에서도 봉사단이 정성껏 차린 떡국을
호호 불어가며 맛있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요즘 경제도 어렵고 삶도 퍽퍽하고 마음도 고달픈데 이런 행사가 다수나마 우리 어르신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떡국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설날 분위기가 진짜 나고 좋습니다. 바삭하게 갓 구운 붕어빵. 어르신들 줄지어 기다리실 만큼 인기 만점의 간식인데요. 겨울 음식으로 온정을 전하는 이 시간은 원주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총 7회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첫 발령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나오게 됐습니다. 요즘에 붕어빵 찾아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구워가지고 바로 어르신들하고 나누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붕어빵도 너무 맛있고 음료수도 받고 나 떡국도 두 개 먹었어요. 붕어빵에 맞서는 겨울 간식. 달콤한 군고구마를 빼놓을 수 없죠. 올한 초대가 제일 기뻤고 해서 식사도 하고 건강하고 생각이 오늘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호호 불어먹는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 나누니까 즐거워서 호호 다 함께 웃고 이 풍경이 좋아서 또다시 호호 웃음을 부르는 나눔과 봉사가 오늘도 계속됩니다.